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100년 된 교회를 순례하는 성지순례자 전영철입니다. 오늘은 대구 지산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00년경부터 달성군 가창면에서 이재민과 김순종 등 16명의 교인이 대구 제1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인들은 가창면 용기동에 교회가 설립되자 1904년부터 용기동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1904년 말에는 오동과 지산동에 교회를 분립했습니다. 이재민을 중심으로 한 지산동과 두산동, 황천동 교인들은 1905년 4월 25일에 지산동의 한 성도의 집에서 지산동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산교회는 1907년에 이재민 영수가 기부한 땅에 6칸 함석집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산교회는 교회 부설로 개남학교를 설립하여 자녀들에게 성경과 신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지산동교회 초대 교인인 이경규와 맏아들 이재민 영수를 비롯한 사형제는 1910년대 초에 칠곡군 지천면으로 이사를 가서 1917년에 칠곡 신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1920년에 경산군 자인에서 이사온 이정순 가족은 1921년에 교회의 풍금과 종을 헌납하였습니다. 1923년에는 경산군 자인에서 이사온 최도희의 헌금으로 토청 마루로 된 예배당 바닥을 송판 마루로 교체하였습니다. 1930년 봄에는 주일에 지산동 못을 수리하는데 교인들이 불참하였습니다. 수성경찰서 부장인 일본인이 부하들과 함께 교회로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을 목검으로 마구 쫓아내어 교인들이 쓰러지고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제는 1933년에 신사참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성서를 해석해 오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 예배당은 1989년 12월에 건축한 예배당입니다. 2003년 12월 19일에 선교복지관을 매입하였고 2005년 4월 23일에는 100주년 기념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구지산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